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늘 어릴 적 그리고 제가 어릴 적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추억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소라게 아니면 도롱뇽 개구리 뭐 이런 것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군붕어에 대한 추억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 군붕어를 제가 조그만 플라스틱 통에 열심히 길렀던 기억이 있는데 이 군붕어 새끼들은 항상 보면 다 크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이 빨간색 군붕어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군붕어 새끼는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데리고 왔는데요. 이 친구들을 제가 수십 마리를 직접 다 길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땅땅 눌러주세요. 하시죠. 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미리 물도 받아놓고 제가 미리 수중 히터로 온도도 적당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물맛댐도 충분히 했습니다. 물맛댐 거의 2시간 했거든요. 여기 이거는 제가 직접 번식을 시킨 건 아니고요, 제가 직접 문의를 해가지고 입양을 받아온 친구들인데요, 이 분양자분께서 이 물을 깨끗한 물로, 최대한 깨끗한 물로 해주고 온도 물맛댐을 신중하게 하고 저에게 여러가지 팁을 주셨는데, 우선 치어가 너무 작아요. 이거를 우선은 여기 안에다가 풀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오픈했는데요, 소관에 한번 봅시다. 우와, 저 여러분들, 야 여러분들 되게 신기하다. 송사리, 우리가 계곡이나 민물에서 잡는 이 송사리 새끼처럼 생겼어요. 오, 이게 다 나중에 빨간색이 되고 동글동글해지는 건가? 자, 우선 이제 물맛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여기다가 서서히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진짜 많아. 몇십 마리가 있어요. 너무 작아서, 야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자, 근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신기하게도 우리 군붕어들은 이게 바닥에다가 알을 붙여놓는데요, 이 친구들이 거기에서 이제 부화한 친구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옮겼습니다. 지금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많아요. 저는 사실 10마리, 20마리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지금 한 무더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만 해도 20마리가 넘고 대략 제 생각에 한 4, 50마리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들을 제가 어떻게 사육할 거냐면, 모든 치어들은 입이 굉장히 작잖아요. 태어난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브라인 시림프를 먹일 겁니다. 바로 브라인 시림프. 자, 짜잔, 바로 이거 아시죠? 우리 해파리 친구들에게도 먹이는 바로 브라인 시림프를 하루에 조금씩 3번을 주고, 환수는 하루에 한 번씩 조금씩, 환수도 조금씩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 너무 작아가지고 찍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근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치어들이 제가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수온은 25도에서 26도 정도 되면 좋다고 하고요, 얘네들이 보통 한 2주 정도는 성장을 해야 그나마 좀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이를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이 먹이를 똑같이 이렇게 흔든 다음에 위에다 한번 뿌려줘 봅시다. 자, 물론 여과기가 있지만 조금만 뿌려줄게요. 자, 좋아요. 자, 먹이를 뿌려줬습니다. 오, 야야, 저기 위에, 오, 오, 진짜 와서 먹는다. 자, 오, 친구들이 알게 모르게 진짜 와서 먹네요. 많은 친구들이 오진 않아. 오, 오,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오, 근데 딱 보면은 웬만한 이제 물고기 우리 군붕어 친구들이 하늘을 보고 헤엄치잖아요. 그게 먹이 먹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우선은 이거 시작 단계로 해가지고 1주 단위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해파리도 1주 단위로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은 우리 이 친구들 키우는 신고식을 하였습니다.